요한복음 은혜 365, 84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참된 증언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위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권위를 사용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가 권위를 주셨으므로 주신 분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함이 당연합니다. 권위의 위임은 은혜를 위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임하시는 분의 뜻대로 위임된 은혜를 사용해야 은혜가 바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심판 역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시고 심판의 권위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되 사실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권위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자기를 위한 증언은 참된 증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어야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 아래 두는 겸손이 곧 은혜의 자세입니다. 은혜의 모습을 보이고 은혜의 자세를 나타냄 역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언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언이 참됨을 알고 계십니다. 아들의 증언이 참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 일과 증언의 내용이 참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참된 증언을 주고 받으십니다. 이렇게 참된 증언이 상호 교류되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은혜의 교류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서로 교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증언이 교류되는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참된 증언이 교류되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